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브라우저의 역사와 이들 간의 이후에 걸쳐 일어난 브라우저 전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인터넷 브라우저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인터넷 브라우저가 뭔지 알아야겠죠? 인터넷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인터넷 위에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 형식의 웹 컨텐츠를 읽기 위한 소프트웨어죠. 이게 원래 목적인 거죠. 그냥 웹사이트의 글자나 단순한 콘텐츠를 편하게 읽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과연 이 브라우저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1989년 영국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때는 한창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때 런던에서 태어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팀 버너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졸업을 해서 CERN이라는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이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아니 연구소 내에 인사이동이 왜 이렇게 많아?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연구한 서류 같은 것들을 바뀐 자리로 이동시키고 해야 되는데, 정보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또 인사이동이 나서 자리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서류 몇 개가 사라지고, 또 인사이동이 나서 옮기다가 서류가 사라지고, 이 반복이 되니까 야 이거 안되겠다 한거죠. 그러다가 회사 CEO한테 당당하게 제안서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별일 없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소 내에 인사이동이 잦아가지고 서류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 연구원들의 정보들을 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은 그 사람 정보에 바로 접근하게 해주는 기술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하이퍼텍스트 프로젝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내의 자료들을 어떻게 컴퓨터 내에 저장을 할 건지 대략적인 흐름도도 같이 제출을 했죠. 이 팀 버너슬리가 올린 제안에 대해서 회사 보스의 생각이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미는 있겠다 라고 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팀 버너슬리라는 사람은 허락을 받고 인콰이어라는 회사 내에 아주 잘 정리정돈된 망 비슷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게 되죠. 야 이거 만들어보니까 아주 편한 거죠. 이 정보가 잊어버릴 일도 없고 이 클릭만 하면은 바로바로 가져요. 야 이거 우리 회사 내에서 이거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너무 편하게 정보를 잘 저장해서 묶어놓으니까 이대로 하나의 큰 망을 만들어서 전세계도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세계가 사용하는 망이라면은 적어도 잘 정리정돈된 규칙은 있어야 되니까 HTTP라는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하이퍼텍스트가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전세계 망에서 대화를 할 때는 이 HTTP라는 규칙을 따라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게 각각 다른 인터넷 주소를 갖는 URL이라는 방식도 딱 만들어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HTTP라는 규칙으로 URL 주소를 갖는 이 전세계에서 이용하는 큰 네트워크 망을 월드 와이드 웹 WWW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망에서 페이지를 꾸밀 때 쓰는 언어가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데 이것도 팀 버너슬리가 시작을 한 거죠. 아니 브라우저 영상에서 무슨 뭐 www니 뭐 URL이 나오냐 하실 텐데 근본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팀 버너슬리라는 사람은 인터넷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요. 이 사람이 만든 뭐 www나 http, url 등의 특허를 그냥 평생 무료로 세상에 뿌려가지고 인터넷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url 입력 방식에 대해서 http:// 뒤에 이 두 개의 슬래시는 사실 별 쓸모는 없었는데 그냥 멋있게 하려고 붙여봤다. 내가 이 슬래시 두 개만 안 붙였어도 전 세계에 잉크를 많이 아꼈을 것이다 라고 심경을 고백한 적도 있었죠. 1993년도로 가볼게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막 시작된 시기였어요. 한국도 1994년에 인터넷이 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1년 전인 거죠. 이때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UIUC 대학교에서 슈퍼컴퓨터 응용과 관련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던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을 하는 거였죠. 이때 대표적인 브라우저라고 한다면은 CERN 물리연구소에서 만든 비올라 월드와이드 웹,
아니면은 마이다스 월드와이드 웹 등 이 인터넷이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많았는데 이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을 하는 거죠. 유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야 이거 인터넷이 좋기는 하는데 유머 사이트에 이 글만 올리니까 내 유머가 먹히지가 않는다. 글뿐만이 아니라 사진까지 같이 올렸으면은 내 유머가 잘 먹혔을 텐데 잘 안 먹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이 인터넷에 아이콘 따위뿐만이 아닌 사진이 들어가는 최초의 그래픽 기반의 웹 브라우저 모자이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퍼져나가던 시기였고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 사진 따위가 화려하게 들어가는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는 전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4년으로 가볼게요. 해당 연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1994년도에 모자이크가 나오고 1년 뒤에 다운로드 횟수가 전세계적으로 200만 회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2천만 명도 안 되는데 200만 회면은 엄청나게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리고 애플의 매킨토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서도 모자이크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이 슈퍼컴퓨터를 공부하던 마크 앤드리스는 연구소를 떠나서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아이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성공한 벤처인데. 그렇게 좋은 날씨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한 투자자가 찾아옵니다. 야 일로 와봐라. 지금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난리 아니냐. 네가 만든 웹브라우저 모자이크가 대박이 난 것 같은데 이거 사업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해서 둘이 같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세울 때 슈퍼컴퓨터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고급 인력들을 몇 명 빼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딱 제대로 팔아보려고 하니까 이 슈퍼컴퓨터 연구소에서 연락이 하나 옵니다. 야 너네들 이거 어? 우리 연구소에 녹을 받고 우리 연구원들이랑 모자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냐 해서 태클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법률적으로도 연구소의 재산이 맞았어요. 그래서 앤드리스는 알겠다 한 다음에 모자이크의 코드를 한 줄도 카피하지 않고 훨씬 더 보완된 더 좋은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프로그래머들은 두 번째 만들 때 제대로 만들죠.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든 웹브라우저의 이름을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로 딱 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 공포, 지배, 내비게이터. 1995년에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60% 단숨에 돌파. 경제적으로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의 시작. 나스닥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 16억 달러 돌파.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앤드리스는 전략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내가 이 웹 시장을 지배해야겠다. 그 전략의 이름은 공짜가 아닌 공짜였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의 이용료를 한 달에 39달러를 책정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무료 이용이 끝나면은 결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는데 의도적으로 이 창을 끌 수 있게 만든 거죠. 한 달에 39달러지만 사실상 무료로 푼 거죠. 자상함. 그 결과로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시장 점유율은 90%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텍스트 기반의 웹브라우저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였고 내비게이터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IE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대충 만들면은 내비게이터라는 애한테 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잘 만들까? 하다가 뉴스 하나가 딱 기억이 난 거예요. 내비게이터라는 현존 최고의 웹 브라우저의 전신인 모자이크. 그 모자이크를 가지고 있었던 슈퍼컴퓨터 연구소가 스파이글래스라고 하는 회사에게 그 모자이크를 팔았던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당장 스파이글래스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 나 마소의 빌 게이츠. 그 너네 회사 그 일리노이에 있지? 그래 그 일리노이 시장님은 잘 계시고 하면서 이 스파이글래스로부터 모자이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오는 브라우저인 모자이크를 기반으로 잘 발전시켜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딱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본격 1차 브라우저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계 갑부 랭킹 1위를 밥 먹듯이 찍던 빌 게이츠는 이미 윈도우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그야말로 회사의 규모로 치자면은 공룡급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날 넷스케이프를 딱 이렇게 부릅니다. 야 우리 회사를 한번 찾아와라. 코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하니까 이때쯤 웹 브라우저 마켓의 80% 90%를 차지하던 넷스케이프는 어디서 감히 오라가라야?
하더니 뭐 회사 규모가 깡패인데 뭐 별 수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빌 게이츠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넷스케이프한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고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윈도우 95 외에 다른 운영체제 개발에만 집중을 해라. 우리 고객들은, 우리 OS를 쓰는 사람들은 익스플로러를 쓰게 해라.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좀 달라 이거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를 배신을 하여서 적으로 돌리고 감히 계란으로 바위 뚝배기를 깨려고 시도를 하기. 이 두 개를 툭 던져주고 야 골라봐 하는 거죠. 이 넷스케이프의 선택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를 쓰는데 윈도우용 개발을 중단을 하면은 이건 망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거 강제로 시장을 나누냐. 야 사용자들이 좋은 거 쓰게 하는 거지 뭐 한 거죠. 빌 게이츠는 쿨하게 오케이 하고 성명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넷스케이프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 내가 이자에게 지금부터 혼꾸녕을 선사를 하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996년도가 되자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80% 후반을 기록을 했고 익스플로러는 여전히 10% 초반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가 뱉어놓은 말은 있고 이거 체면은 구기고 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익스플로러가 물론 모자이크 뒤를 이어서 탄생한 브라우저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시켰고 넷스케이프가 지금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 뭐 플러그인을 실행하는 기능을 모방을 해가지고 액티브X라는 훌륭한 기술도 집어넣었고 CSS, 자바 애플릿 등 여러 방면으로 발전을 시킨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3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씁니다.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가 될 것, OS랑 묶어놓은 거죠. 이때 전세계 윈도우 운영체제의 점유율이 90%를 넘었으니까 전세계 컴퓨터하는 사람은 일단 익스플로러가 자기 바탕화면에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전략 2, 빌 게이츠는 5명이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진을 100명, 그리고 그 후에는 1000명까지 늘려버립니다. 세 번째, 윈도우 OS를 넣고 컴퓨터를 조립해서 파는 뭐 IBM, 컴팩, HP 같은 업체들에게 윈도우를 주는 계약 조건으로 넷스케이프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효과는 아주 강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는 1996년도 12월 연설에서 한마디 딱 하게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들이 어떤 브라우저를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짜 아닌 공짜?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IE는 평생 무료입니다. 마침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1996년 3분기 IE 3.0 출시, 넷스케이프 3.0 출시. 이때 점유율은 내비게이터 80, IE 13. 97년 4분기 IE 버전 4.0 출시, 점유율 넷스케이프 62, IE 35%. 98년 1분기 내비게이터 57%, IE 39%. 그리고 98년 4분기 내비게이터 4.5 버전 출시, 내비게이터 46%, IE 50%. 역전이죠. IE가 시장에서 폭주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개발 병력 규모에 각종 플러그인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 독점 금지국에 많이 불려다니게 됩니다. 뭐 예전부터 뭐 MS-DOS 운영체제를 독점하니 많이 해서 심기가 불편했었는데 독점 금지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야 너네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 끼워 팔게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끼워 팔지 않았다. 이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는 기술적으로 통합된 소프트웨어다 라고 해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두 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거 운영체제랑 IE랑 기술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맞냐, 증명해봐라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를 시연한 영상을 딱 법정에 대출을 합니다. 봐라 통합되어 있지 않냐. 근데 그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2000년도 4월 MS를 독점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윈도우 OS 계열과 오피스와 IE 계열로 분할시켜라 라는 판결을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항소에서 4대3으로 이겨가지고 쪼개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저물어가는 넷스케이프를 인수한 AOL이라는 회사에게 750밀리언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게 됩니다. 현재 한국 돈으로 약 9천억 원이죠. 벌금은 벌금이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1차 인터넷 브라우저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몇 년 뒤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편지도 공개적으로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니들 성능도 안 좋다 라고 한 거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구글 크롬은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 반란을 제대로 한번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